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여기는 네. 홍산 마늘밭입니다. 네. 네, 홍산은요, 대서 마늘하고 다르게 누른빛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물 빠짐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여기 땅이 좋아요. 네. 네. 여기는 희한하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네. 그 다음날 되면은 물이 싹 잘 빠지지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애들이 프로프로 좋습니다. 발화율은 네. 어떻게 됩니까? 어제 70%라 그랬는데. 네. 90% 됩니까? 90%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얘는 올라오는 게 굉장히 더디대요. 원래가. 네. 그래서.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가면서요? 보면서요? 네. 이거 흔들리는데. 흔들려요. 네. 원래가 있잖아요. 막 하나 올라오고 끼엉끼엉 올라오고 계속 막 또 늦게까지도 이래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날 때까지 올라온답니다. 설날 때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편차가 심하겠다, 그렇죠? 모르죠. 한번 편차가 심한지 한번 가까이 볼까요? 네.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네, 여기 네. 안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제 막 또 끼어 끼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서 보면요. 제트리 좋은데. 어디? 여기는 하나는 크고 요. 옆에 것도 작고 이제 요 구멍에는 이제 올라오는 이제 올라오고 어디 올라옵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 자 봐봐요. 아, 얘 하나 올라오고 얘는 막 크, 이만 컸지요. 네, 얘 크고 이제 얘는 요만큼 하지요. 이 두 개 들어갔나? 그리고 얘는 이제 요만큼 올라왔지요. 얘는 이제 흙 속에 흙을 이제 떠밀고 있어요. 맞네. 네, 흙 이제 예. 떠밀고 있고 이렇게 보입니까? 네, 보여요. 조그만하게 보여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산 마늘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끼어끼어 올라온다고 먼저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홍산 마늘 처음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렇죠? 네. 어제 뭐 댓글 다신 분 중에 네. 심었는데 안 네. 올라온다 그러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거 이제 막 물에 잠겨 갖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 다음 날 가면 한 개 더 올라와 있고, 그 다음 날 가면 한 개 더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보면, 얘는 저렇게 파랗게 보기가 좋습니다. 아, 저희도 이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뭐, 어떻게 뭐, 고쳐봐야 되죠. 끝입니까? 네. 땅 껐습니까? 네. 이런 거는 억지로 굴다 그랬어. 홍산 마늘 구하시는 분. 네. 열심히 키워놓겠습니다. 나중에 예약 주문 받을게요. 그거는 끝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홍산 마늘 봤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